get it now with no hesitation. Tryna get it now, I ain't got no patience. 예, 안녕하세요. 보호대 리뷰, 예, 마스터기입니다. 오늘은 H-DX를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요 화이트 제품이 예, 국내에 정식으로 런칭이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신발과의 궁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. H-DX 리뷰 방송이 나간 이후에 정말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많은 시청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요.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 과연 지금 내가 신는 신발과의 궁합을 정말 많이 너무도 많이 물어보셨어요. 예,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신발들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. 앞에 보이는 신발들은 요즘에 이제 발매된 예, 신발들이고요. 다 리뷰했던 신발인데 사이즈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 사이즈, 반 다운, 정 사이즈, 정 사이즈, 정 사이즈, 정 사이즈입니다. 예, 정 사이즈 시에 이 H-DX가 이제 어떻게 신겨지고 그리고 신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등 처짐으로 막 너무 핏이 막 그지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이 사이즈대로 착용을 해봤더니 저는 사실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예전에 제가 H-DX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정 사이즈로 착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. 웬만하면 정 사이즈로 다 신어지십니다. 대신에 손가락 말고 우린 도구를 써야겠죠. 예, 도구도 같이 나오니까 꼭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손가락 빠지지 않게 신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꼭 저한테 구매 안 하셔도 돼요. 다른 데서 구매하시면 되죠. 뭐 거기도 파는데 꼭 저한테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예,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럼 다음 보호대 리뷰로 빠르게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